반갑습니다. 제가 이래저래 이렇게 얼굴을 바로 떼어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게 처음이죠.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가능하면 제 얼굴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제 진심이 표출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얼굴을 나오게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카메라 쪽으로 계속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디오가 잘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좀 많은 양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가 하면 요 근래 들어가지고 저에게 그 예약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예약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아 고기가 확보가 안 돼서 미리 예약을 못 받겠습니다. 2, 3일 전에 전화를 주세요. 내일 전화를 주세요.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. 저도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고기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좀 미리 예약을 받기가 저도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물론 저도 이제 그 공급 루트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많은 고기를 받고 많은 고기를 확보를 해서 많은 손님을 받으면 저도 좋습니다. 저도 많이 팔면 돈이 아무래도 많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죠. 근데 이 지역 특성상 그렇게 많이 고기가 나지 않습니다. 저희 그제도 제일 끝단에 작은 마을이고 저희 진 옆에 그제수협 대포 윗판장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물량이 나는 그런 판장이 아니에요. 낚시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갖고 오는 그런 판장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. 물론 판장 뿐만 아니라 또 저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돼 있고 저한테 또 고기를 공급해 주는 이렇게 어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배에서도 매입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손님이 이렇게 예약 문의 오시는 걸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물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죠. 저는 항상 하는 방식이 낚시발이 낚시로 낚는 고기를 제가 주 어종으로 취급을 했고 예.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제가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 뭐 통영이나 삼천포 이런 데 가지고 고기를 매입해 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이때까지 영업을 해오던 방식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원치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. 네.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손님들이 요청해 오시는 부분을 제가 또 무조건 나몰라라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? 최대한 일단 매입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. 그런다고 해서 또 그분들도 자기들이 낚아서 공급을 해주던 횟집이나 이런 또 물차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제가 아 저한테 고기 좀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한테 고기를 주진 않거든요. 그게 또 제 거래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일단 기존에 장사를 하는 방식은 저에게 그 고기를 공급해 주던 어선분들 여러 적이 있고 또 경매장에서 고기를 사는데 기존에 제가 장사하던 방식으로는 고기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어요. 물론 자연산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고기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습니다. 또 지역에 저를 또 좋아해 주시고 찾아주시는 단골 형님들, 선배님들 많이 계시고 또 객지에서 오셔도 또 저희는 뭐 완전 관광지는 아니라도 저희 동네에서 장사도 유람선이 운항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떠내기 손님들도 좀 많이 계시고 해서 장사를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. 네. 했는데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그걸 보시고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공급받던 양으로는 저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이 음식을 해서 대접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. 솔직히 물론 저도 고기가 많이 나가지고 많이 매입을 해서 많이 팔면 저도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많이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작정 고기를 다 이렇게 쓸어 담아서 살 수는 없어요. 할 수는 있습니다. 할 수는 있죠.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. 고기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겠죠. 저 말고도 우리 동네에서 횟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
또 물차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제 욕심에 아 제가 평소 때보다 단가를 10% 20% 더 쳐드릴 테니까 무조건 저한테 고기를 갖다주십시오 하면 어민분들이야 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좋으니까 가격을 저한테 가져오시겠죠.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평소 때 제가 뭐 1을 주고 사던 걸 1.1, 1.2, 1.3, 1.4 이렇게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제가 손님들한테 판매하는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손님들도 비싼 가격으로 사 드셔야 되고 근데 뭐 그 정도 가격이면 저희 동네 제 가게 아니라고 다른 가게 가서도 얼마든지 사 드실 수 있거든요.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굳이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. 뭐 매점에서 제가 모든 고기를 다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도 있죠.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제 생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이 좁은 지역에서 제가 혼자서 장사 잘 된다고 이렇게 막말로 날뛰봐야 솔직히 뭐 돈은 조금 더 벌일지언정 평판은 떨어지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이게 비난도 많이 받게 될 겁니다. 저는 그런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 걸 원하지 않고 이때까지 또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물론 원래대로 하면 제가 세 번째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, 월요일, 화요일까지는 제가 월, 휴무까지 해갖고 화요일까지 쉬는 날이었죠. 오늘 수요일이고 지금 시간이 10시 35분인데 제가 오늘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 방문대 활동 때문에 그 회식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소주를 한잔 먹고 집에 한 8시쯤 들어왔습니다.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. 한 소주 한 6잔 넣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 생방송을 하기는 좀 그렇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봅니다. 부디 오해하지 마시고 최근이 장사하는 방식이 저렇고 앞으로도 저렇게 해나갈 모양인가 보다 이런 게 좀 넓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물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단가를 올려서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할 때 10만짜리 11만원 12만원 받으면 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해도 손님은 계속 올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방향도 아닐 겁니다. 제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저도 솔직히 마음이 안 느끼고 또 기본적으로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에만 해도 고기가 없었습니다. 꼴랑 몇 마리 밖에 없었어요. 근데 오후에 날씨가 안 좋은데도 어성한 데에서 참돔 한 2kg짜리 한 마리 그리고 암성돔 한 1kg짜리 한 4마리 이렇게 5마리를 낚아오셨더라고요. 근데 그 시간이 한 6시 정도 됐어요. 그 고기를 받아놓고 제가 오늘 몸에 갔었습니다.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고기 한 5마리를 가지고 하루 장사를 하려면 한 4접시, 3접시, 5접시 이 정도 팔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걸 팔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저희 집 사람은 일어나서 아침에 스쿨버스가 7시 40분에 옵니다. 그럼 애들이 밥을 먹고 7시 40분에 학교를 가요.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 집 사람은 8시부터 장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. 반찬도 한 6가지 만들어야 되고 채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이런 잡다한 그 가게 준비를 위해서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. 저도 이제 수족관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. 근데 이제 회를 한 두세 접시 팔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녁 7시까지 라스트 오더를 받고 가게를 9시 마치면 10시간, 12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. 뭐 상식적으로 뭐 배가 불렀다고 뭐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에 해 2접시, 3접시를 팔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, 9시까지 일을 할 수는 없어요. 차라리 내일도 저기 지금 날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. 내일도 고기가 많이 안 날 것 같아요.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그 고기를 안 팔고 놔놨다가 내일 조금 들어오는 거 하고 내일도 그만 차라리 장사를 안 하고 금, 토, 일 장사를 하는 게 안 낫나 이렇게 저도 저희 집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. 내일도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손님 몇 테이블 오겠습니까? 이 끝에 봐야 뭐 두 테이블, 세 테이블이야.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문을 닫을게요.
또두 테이블, 세 테이블을 받기 위해서 아침 8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1시 반 오픈, 그리고 중간중간에 손님 띄엄띄엄 한 테이블 받으면 저도 힘들고 저희 집 사람들도 힘들고 좀 시간적으로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. 근데 이 방식이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제가 장사를 해왔었습니다. 고기가 조금 없으면 구색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뭐 두세 접시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문을 열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 과감하게 장사를 접고 뭐 내일 막 한몫에 팔자. 그러면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.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고 제가 유튜브 때문에 유명해져서 그렇게 한 방식이 아니에요.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공지에도 갑자기 이렇게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린 말씀도 많이 드렸고. 그래서 이제 내일은 저희가 예약이 있어서 일단 영업을 하긴 할 거예요. 할 건데 지금 이 날씨에 내일 고기가 추가로 거의 들어올 확률이 없습니다. 제 경험상. 그러면 지금 이제 참돔 2kg짜리 한 마리 있는 거 하고 방송돔 1kg짜리 한 서너 마리 있는 거 하고 그걸 내일 팔아야 돼요. 내일 팔고 나면 또 금요일에 또 고기가 또 없을 거야. 그럼 금요일 또 놀아야 돼.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내일 쉬고 금요일 장사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몇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일 꼭 오시고 싶다고 계속 전화를 하신 분이 몇 분 있기 때문에 내일 어쩔 수 없이 예약을 테이블을 받아놨습니다. 그 부분은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해야 되고 목 좀 줄이겠습니다. 계속 전화가 오니까 원래대로 하면 제가 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았어요. 물론 나 예약은 안 받더만 왜 그 손님을 받았지 할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하고 예. 그래서 이제 장사가 일단 그렇게 됩니다. 지금 영등철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수온도 낮아서 어민들께서도 조업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 방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. 또 저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식당이 아니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테이블이 6개밖에 없어요. 총 테이블은 8개인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6분데 섹터가 6섹터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손님이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. 고기가 없으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장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제가 영상 하나 찍어봅니다. 오늘 제가 또 소주도 한 서너 잔 마셨고 했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또 생방송으로 하면 제가 원하는 주제대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방송을 안 하고 제가 이렇게 혼자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얼굴을 비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진실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이때까지의 그걸 무릅쓰고 얼굴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손님들 개개인의 모든 니즈를 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는 아니지만 수용하지 못하고 예약을 다 못 받는 점을 부디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최대한 제가 그 공급 루트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고기 공급이 원활하게 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헛걸음하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또 기존에 또 이제 그 기본 그레츠가 있는 선단한테 무조건 제가 가격을 더 줄 테니까 무조건 나한테 고기를 주세요 하는 거는 또 상도에 안 맞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렇게 좀 공급을 늘려가지고 제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. 그 시간이 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그거는 뭐 제가 장담을 못하지만은 아무쪼록 저를 좋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가 정성껏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.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? 손님들이 와서 한 분이라도 실망하지 않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거 그게 제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한 테이블 더 받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이유를 남기는 것보다는 한 테이블 덜 받아도
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손님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갈수 있는 그게 제 제일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차라리 뭐 조금 손님들한테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약을 못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한두 팀 거절하더라도 오시는 분한분한분다 맛있게 실망하지 않고 그렇게 드시고 갈수 있게끔 하는 게제 제일 큰 목표입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부분이니까 목이요 이거. 그게 이제 제 목표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손님 한 테이블 더 받아가지고 어그지로 막 어쩌든지 해가지고 팔면 돈은 되겠죠. 근데 그거는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. 한 분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저희 집 음식을 드시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이라도 더 만족스럽게 드시고 가는 게 저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멀리까지 찾아갔는데 실망스럽다. 그러면 얼마나 또 기분이 상하겠습니까? 그래서 뭐 적지만 적은 손님을 받더라도 한두 팀덜 받더라도 오시는 손님 한분한 분이라도 실망하고 가시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차츰차츰 더 나아질 거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최대한 손님들, 여러분들이 또 그제도 또 오시면 그제도 좋은 경치도 많잖아요. 그제도 또 좋은 경치도 구경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좀 부족한 점이 많아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